요즘 누가 손해보험에다가 안보험을 가입하니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거기다가 유사한 진단과 한도도 매우 높은 생명보험에다 가입하지. 그럼 어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예전에는 당연히 무조건 손해보험에서 안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은 2년 전에는 50%만 나오고요. 2년 이후에는 100%가 보장이 됐죠. 또 거기다가 생식기암이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 모든 게 소외암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손해보험의 일반암에 보장이 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에서는 소외암으로 분류가 돼서 고작 일반암의 10% 혹은 20%밖에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안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위주로 가입을 했죠. 손해보험 쪽은 1년 이후에 100%였고요. 1년 전에는 50%라는 보장도 있고 보장 내용이 모든 암에 대해서 일반암 보장이 폭넓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손해보험 쪽으로 안보험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보험의 반란이 시작되었어요. 생명보험의 안보험은 손해보험의 안보험보다 요즘에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요. 또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금이 50세까지는 D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보장이 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사암 진단금이 누적 합산 6천만원까지 그리고 또 어떤 보험사들은 누적 한도를 안 보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 5천만원 1억 이상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반암 진단금이 90일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요. 특히 유사암 혹은 소외암이 가입 즉시 감액기간, 면책기가 없이 100% 보장이 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안보험보다는 요즘에는 생명보험 안보험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생명보험 중 안보험이 가장 잘 나가는 4대 천왕 4가지 회사 D사, M사, 또 다른 M사, 그리고 H사의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D사예요. 데이터베이스 약자인데요. 힌트예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이 생명보험은요. 30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통 크게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50세까지는 3천만원, 50세에서 60세까지는 유사암이 1000만원 가입이 되죠. 그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암, 유사암 진단금을 정말 으뜸으로써 가장 먼저 가입을 한다는 거죠. D사 생명이에요. 다음은 M사 생명보험입니다. 과거, 현재, SH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의무계약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D사나 다른 보험사들은 주계약이죠. 의무 사망보험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보험료가 낭비가 되는데 이 M사 같은 경우는 의무 사망보험이 없기 때문에 암 진단금만 넣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암보험이란 건 암에 걸리지 않으면 솔직히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이 M사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면은 33%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 나가겠죠. 근데 암에 안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간 사람은 사망을 하잖아요. 사망을 하면 암에 안 걸린 이상 책임 준비금을 전부를 거의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 33%, 사람이 언젠간 사망을 하기 때문에 70% 정도, 그래서 100%, 그래서 암에 안 걸리고 사망을 해도 책임 준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요. 60세가 넘어가면 모든 암보험은 일반암이나 유사암 진단금이 적게 가입이 되는데요. 이 M사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75세까지 갱신형, 비갱신형, 일반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또한 소외암, 유사암 진단금이 1,500만원까지 누적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큰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H회사예요. H회사 알죠? 아싸, 오락나비. 네, 여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큰 장점은 유사암 진단금이 60세까지 2천만원 가입이 되지만 일단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인수 조건이 매우 좋아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암 진단금이 뭐 1억, 그리고 일단은 6월달에 뭐 한도가 많이 내려갔지만 6월달부터 지금 7월달 이후까지 지금 현재 유사암 진단금이 2천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큰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H생명의 암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DY생명보험사예요. 일단은 내만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아실 거예요. 이 상품은 예전부터 가성비나 보장 면에서 매우 정말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예전부터 정말 지금까지 암보험 1순위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인수 조건도 매우 좋고요. 40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 40세에서 50세까지는 2,000만원, 50세에서 60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1,000만원 가입이 되고요. 또 여기다가 타사 합산해서 6,000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4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뭐 D사, 그 다음에 H사, M사, 그 다음에 또 다른 DY 회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험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이쪽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남성은 1,600원, 여성은 1,200원이에요. H사와 M사와 D사는 따로 사망보험금은 없는데요. 재해장애 보험 특약이라 해서 HK 회사는 일단은 보험료가 일단은 104원, 그리고 여성은 79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암 진단금은 3,000만원일 때 보험료를 제가 예시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죠. D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일 때 보험료가 남성은 33,600원, 여성은 24,000원이고요. 오른쪽에 쭉 가시면 뭐 HK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호랑나비.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현재, SA, 그리고 DY 회사가 있는데요. 3만보험은 DY 회사가 따로 100만원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1,770원 정도, 여성은 1,240원으로 좀 불필요한 부분으로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만 총 보험료는 예, D사보다는 두 번째로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유사암 진단금도 뭐 2,000만원, 표적치료도 5,000만원 있는데요. 유사암 진단금은 뭐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D사나 아니면 DY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의 노멀하게 2,000만원 구성을 해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총 보험료는요, D사 같은 경우는 남성이 43,385원으로 일단은 4개 회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9,905원으로 가장 저렴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한 회사는 일단은 HK 회사가 44,000원 정도, 여성은 43,000원 정도, 일단은 DY죠. 예, 일단 4만보, 여기보다는 여성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44,000원으로 2,000원 정도가 저렴한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M사예요. 과거, 현재, SA. 이 회사들은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5만원대로 가장 비싸요. 여성은 42,000원으로서 거의 다 두 번째로, D사보다는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한데요. 남성은 비싼 반면에 큰 장점은 사망했을 때 책임 준비금, 내가 납입했던 기납입 보험료 거의 전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아니면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M사 같은 경우는 사망하기 전에 암에 걸렸을 때는 암 진단금을 주고 사망했을 때는 기납입 보험료 책임 준비금을 100% 돌려주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보험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타사 대비 5,000에서 6,000원 정도 비싸지만 사망보험금 대신에 기납입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높게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일단은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고요. 특히 남성이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 이제 할인이 있기 때문에 거의 5,000원 정도 할인이 적용이 되면 보험료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잘나가는 요즘 대세인 생명보험 4대 천하, 일단은 D사, 또 다른 D사, H사, 그리고 M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니셜로 얘기하니까. 근데 웬만한 설계사분들 아니면 일반 고객님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회사마다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성비냐, 보장 내용이냐, 나중에 환급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두고 가입을 할 건지 일단 그 목적에 맞춰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험료를 납입할 건지 납입 여력에 대해서도 한 대략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준비하신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암보험의 대세는 디도 흥미가 대세다,